네,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입니다. 이승훈, 정재원 그리고 김보름 선수가 결승 진출을 이룬 가운데 스피드 스케이팅 이제 매스 스타트 결승전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근데 중계석에 지금 쇼트트랙의 최고의 스타죠 김아랑 선수가 지나가다가 저희한테 깜짝 놀랐어요. 붙잡혔어요. 아 그래요? 네. 너무 반가워요. 그렇습니다. 진짜. 아 정말 네. 금메달 축하드리고요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이번 대회 처음 보러 오신 건가요? 네, 이번 평창 올림픽 때는 오늘이 처음이에요. 아, 그 전에 올림픽 때는 좀 보셨고요. 그때도 소치 올림픽 때도 저희 시합이 다 끝나고 네. 나서 딱 한 번 보러 갔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지금은 좀 홀가분하게 이렇게 마지막 올림픽을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? 올림픽의 마지막 부분을? 네, 약간 좀 기분 좋게 구경하고 경기도 보고 네. 있어요. 제갈성렬위원이 중계하는 모습을 혹시 좀 보셨나요? 네. 요즘에는 뭐만 하면 다 웃긴가 봐요, 제가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보세요, 제갈성렬위원 해설? 웃겨요. 많은 분한테 이렇게 기쁨을 드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 저 쇼트트랙 선수로서 이렇게 매스 스타트에 선수들이 코너복을 하는 거 어때요?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정말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은 오늘 저도 처음 실제로 보는데요. 네. 진짜 빨라요. 네. 좀 어떻게 보면 쇼트트랙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네. 좀 그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. 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 사실 이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모시게 돼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아쉽네요. 그래도 너무 아쉬운데요. 말을 좀 더 하고 싶은데 네. 이러면 또 다른 방송국들이 좀 부담스러우니까요. 아 그럴까요? 남은 얘기는 그 제가 진행한 라디오가 있거든요. 나와주시면 어떨까요? 배성재 텐이라고. 다음에 김아랑 선수도 한번 스피드를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. 이게 이상한 얘기야? 네, 감사합니다. 아 김아랑 선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네 오늘 스피드 스케이팅 이제 매스 스타트 하이라이트인데 아 이승훈, 김보름 그리고 정재원 선수에게 한번 파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!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. 자 화면은 그만 잡아주십시오. 저희도 부담스럽네. 아 김아랑 선수 고맙습니다. 네. 자, 정말 감사합니다. 김아랑 선수. 저기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정말 오랜만에 김아랑 선수 보니까 마음 굉장히 기쁜데요. 네. 예. 네. 자, 김아랑 선수는 굉장히 좀 홀가분한 마음일 것 같아요.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네. 쇼트트랙으로 우리나라 정말 많은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줬는데요. 네. 김아랑 선수의 환한 미소에 또 반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환한 미소 속에는 되게 선함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마음속도